김정은 체제 이후 무선통신과 운송서비스 결합으로 북한 내 시장 경제가 발전하고 있지만 그 변화는 정권 유지선에서만 가능하도록 통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외부 정보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유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카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한의 휴대전화 보급과 택배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북한 내 물류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미경제연구소 김연어 객원연구원은 19일 열린 KI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북한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자동차와 서비스의 합성어인 서비차 운행 단속이 완화되면서 화물차와 군용차, 오토바이 등을 활용한 여러 형태의 물류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cargo volume has expanded. And quick product supply has been made possible in response to changes in market conditions. And these structural changes inevitably led to expansion of trade volume. 특히 지난 2017년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자가 470만여 명으로 추산되면서 관련 시장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 시장 확대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북한 정권은 시장 확산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요구를 정권 안정이 유지되는 선까지만 허용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If the regime sees a big opportunity and you know they are confident that this is not destabilizing the regime but in a way benefiting and some profits they can pick up then they would be really eager to modernize. 반면에 이 같은 시장 확대는 주민들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져 북한 정부에 압박이 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The regime will face pressure to allow even more mobility and more access to the people. 따라서 북한 주민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세계에서 일어나는 뉴스 등을 계속 유입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장 확산에 따라 정보 유입의 양도 늘려야 북한의 현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In order to have those realizations come about, there must be information available for people to consume, to come to those realizations on their own. 이 전문가는 또 북한 내 변화는 필요하다면서 꾸준한 정보 유입은 장기적으로 변화를 원하는 주민들의 행동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